민주평화통일정례회의가 13일 시청 푸르미방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수여, 남양주시장과 협의회장, 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통일준비 역량 강화와 민주평화통일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놓고 안보 정세 설명과 영상 상영,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쾌티비 조근입니다.